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카루스라고 하는 게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카루스라는 게임은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순수 국내 게임입니다. 위메이드에서 제작한 오랜만에 MMORPG 대작이 나왔어요. 무려 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대작입니다.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에서는 예전에 버디버디 기억하시죠? 버디버디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게임으로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나 창천 온라인 같은 게임을 만든 나름대로 관록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카루스가 정말 재밌는 게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만에 나온 국내 따끈따끈한 신작 이카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카루스라는 이름하고 관계가 좀 깊은 사람이에요. 이카루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날개를 달고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는 나머지 날개가 녹아서 죽어버린 사람이죠.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데나 한 군데 들어가서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자 버서커로 진행을 할 건데 커스터마이징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볼게요.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고요. 기본으로 만들어진 얼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남자다운 생김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게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치 디아블로3에 나오는 남자 마법사 같은 그런 생김새들이죠. 얘는 굉장히 좀 징그러울 정도로 눈이 크네요. 얘는 좀 남자답군요.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굉장히 건방지게 생겼네요. 얘는 좀 날렵할 것 같고요. 생김새가 그럭저럭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비슷비슷하고요.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가득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김수현, 배우 김수현입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됩니다.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를 돌려볼 순 없어요. 캐릭터를 이렇게 돌려볼... 있네. 돌려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할 수 있네요. 네, 색깔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얼굴로 들어가면 눈썹의 모양들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의 모양, 네, 좋은 눈썹으로 고르시길 바라고요. 눈썹의 색깔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백미네요, 백미. 자, 검은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눈 화장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눈 화장,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눈 화장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다 화장을 하죠. 그 다음에 세부로 들어가서 머리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키 같은 경우에 키를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 굵기, 목은 굵은 게 좋겠죠. 목 길이, 가슴둘레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네, 남자는 역시 갓바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슴 크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갓바가 튀어나온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삼두근, 네, 이렇게 가슴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 좋겠죠. 네, 허리둘레는 좁히면 이렇게 되고 넓히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가 좋겠군요. 네, 허리의 길이, 네, 이런 식으로 허리 길이, 척추 하나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자, 이런 식으로 허리 길이를 만져줄 수 있고 엉덩이둘레를 만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엉덩이둘레 이렇게 처진 힙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의 길이도 짧게 길게 할 수 있고요. 손의 크기도 작게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굵기도 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아리 굵기 마찬가지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 다음에 다리 길이를 이렇게 쭉 늘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바꿀 수 있고요. 발 크기는 안 보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신체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왜소해지죠. 키는 크지만 이렇게 하면 좀 건장해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얼굴로 가면은 얼굴은 좀 더 자세하게 턱의 모양이라든지 네, 옆턱 네, 아래턱의 모양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아래턱의 길이 네, 이렇게 노홍철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대뼈 이렇게 튀어나오게도 할 수 있고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볼의 두께 이렇게 볼이 볼 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볼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 크기, 안구 크기, 뭐 눈 크기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안구 크기도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 작게 하면 어머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잖아. 잠깐만, 이렇게까지는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야. 잠깐만요. 네, 눈은 좀 큰 게 좋겠군요. 자, 눈의 돌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의 돌출. 네, 이렇게 너무 들어가도 이상하고요. 적당하게 눈의 간격은 말 그대로 정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눈의 간격이 이렇게 말이죠, 바뀐다는 겁니다. 이 눈의 위치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앞트임, 요즘은 성형도 합니다. 이렇게 앞트임을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앞트임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높게, 낮게. 자, 바꿀 수가 있고 뒤트임도 높게, 낮게. 역시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겠죠. 눈썹의 위치 높게, 낮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눈썹의 각도 역시 바꿀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내측 눈썹의 각도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눈썹의 간격도 좁히고 넓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눈꺼풀 아래 눈꺼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윗눈꺼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요. 올리는 게 좋겠죠. 아래 눈꺼풀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요. 내릴수록 눈이 좀 커져 보이는군요. 네, 콧대의 굵기. 네, 콧대는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대의 굵기 안 보이는군요. 보이시나요? 약간 변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콧대의 길이, 네, 아래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고요. 콧대의 높이,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요 차이. 그 다음에 코끝의 높이, 네, 코를 낮춰서 이런 매부리코로 만드는가 아니면 코를 높여서 좀 튀어나오게 만든다든가 바꿀 수 있습니다. 코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코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요렇게 네, 콧망울을 넓힐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입 역시 입 크기 크게 작게, 그 다음에 입 위치 높게 낮게 바꿀 수가 있고요. 윗입술의 두께 두껍게 없게, 네, 여러가지 할 수 있죠. 아랫입술 역시 두껍게 혹은 없게. 역시 남자 입술이 좀 두꺼워야지. 윗입술의 모양 웃게 할 수도 있고요, 좁힐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자세한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구강 돌출도 나와요. 구강 돌출은 옆모습으로 보시면 확실할 겁니다. 자, 옆모습으로 보시면 구강 돌출, 네, 살짝 튀어나온 게 좋다는 분은 튀어나오게, 들어간 게 좋다는 분은 들어가게. 마지막 입 모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충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유저분들을 위해서 가슴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 그럼 벗겨놓고서 해보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물론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가슴 근육을 작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 좀 크게 하면 가슴 근육이 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벗겨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멋진 옷을 입혀놓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잘생겼군요. 자, 그러면 돌아가기를 눌러서 역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캐는 버서커를 만들든 가디언을 만들든 어쌔신을 만들든 종족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키도 똑같고 말이죠. 네, 종족이 다 똑같은 것 같죠? 버서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들어가 봅시다. 네, 여성 캐릭터죠? 네, 처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얼굴이 이러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하지만 인게임에서 이렇게 예쁠진 모르겠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예쁜 언니네요. 기본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얼굴. 와, 괜찮다. 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근데 강남에 가면 이런 아가씨들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약간 게임 같네요. 그죠? 이런 인간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외모는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외모라면 이런 외모는 현실에선 존재하기 어려운 외모,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외모는 약간, 글쎄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캐스커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귀엽네요. 그래요. 뭐 평범하군요. 강한 인상 좋다. 나 이런 강한 인상이 좋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군요.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습니다. 너무 눈이 커. 자, 그 다음에 좀 강해 보여서 좋긴 한데. 허허, 이 누님은 참. 누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군요. 자, 이거는 진짜 게임 캐릭터 같다. 정말 이거는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캐릭터 같네요. 그죠? 게임 캐릭터긴 한데, 제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게임 캐릭터네요. 그 다음에 요런 모습도 있고요. 요런 모습도 있고요. 이것도 무슨 연예인 같죠? 실제 연예인의 모델로 만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하나 골라놓고 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이게 좋아. 강해 보이는 인상. 자, 요거를 기점으로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어스타일이, 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은 없군요. 헤어스타일 선택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고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좋겠네요. 머리 색깔인 금발. 금발이 없어. 어머. 좀 밝게. 밝게. 이 정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 근데 이것도 약간 질 발렌타인식의 단발 머리카락이네요. 이게 좀 낫네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얼굴은 내가 조금 이따 만질게. 마음에 드는 얼굴이 별로 없어. 별로죠 다. 이거 좀 괜찮은데? 좀 세 보이는데? 저는 세 보이는 인상이 좋아요. 이야, 이건 좀 예쁘다. 이건 좀 그냥 미인이라는 느낌이네. 헐. 점점 징그러워지고 있죠. 어머나. 허허. 약간 신비로운 외모로군요. 어머, 이거 애야, 애. 어머. 어머나, 이거 애잖아. 애기 아니야, 애기. 좋아요. 헐. 허허. 자, 아무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밈.
꾸밈의 밝기? 뭐야? 꾸밈은 아직 안 되네. 체형. 뭐지? 무슨 차이야? 좀 더 커지는 건가? 뭐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피부. 피부는 이렇게 밝게도 할 수 있고요, 어둡게도 할 수 있네요. 어머! 어이구, 어이구, 누님! 어머, 어머, 누님! 이야, 멋지다! 금발 흑인이야! 대단하다! 야, 이건 종족이 다른 것 같은데? 인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장난 아닌데요? 야, 멋지다. 느낌 있다. 왜, 영어 잘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이것도 제가 편견인가요? 얘 약간 황인종스러운, 이런 거고요. 얘 약간 백인 필이죠? 이렇게. 좀 차이가 없는데? 약간 파란 느낌? 너무 밝아. 게임이 전반적으로 너무 밝아. 자, 이 정도로 하고서 얼굴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말이죠. 색깔도 빨갛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금발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눈화장인데 눈화장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군요. 화장 진하게. 진하게 한 거 없니? 진한 거. 눈화장이라는 게 쌍꺼풀 쪽을 말하는 거구나. 쌍꺼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네. 자, 요 정도의 색깔은 빨간색. 좋아. 최대한 야하게. 만드는 거야. 눈동자 모양. 어머, 이거네. 악마잖아. 눈동자 색깔. 흰자위 색깔. 흰색이어야겠죠. 입술 모양. 립스틱. 좀 더 진하게. 밝은 게 좋죠. 아, 문신. 문신 좋다. 아, 얼굴에 문신하는 거야? 어머. 얼굴에 문신이야. 센스 있다. 야, 이거 이쁜데. 야, 이런 거 한 여자 있으면 한번 말 걸어보고 싶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눈 주변에 왜 저런 문신을 했을까? 신기하잖아요. 야, 이거는 무서운 여잔데. 70주파인데. 야, 별게 다 있네요. 오. 야, 오, 이거 좋아. 와, 이거 좋아.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요거. 이거 귀여워. 요거 귀엽네요. 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머리 크기. 네,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다는 거. 키 똑같네요. 뭐 굵기, 뭐 길이. 야, 중요한 건 가슴 둘레. 가슴 크기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네요. 참고로 이렇게 하면은 어머 마법소사. 이럴 수가. 여러분, 저건 입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거 진짜 성인 게임 같다. 너무 야하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아, 제일 노출이 없는 게 이거야. 아니 이거야 이거. 이게 제일 노출이 없어. 허리길에. 엉덩이 둘레. 아, 잠깐만. 점점 이 방송 컨텐츠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참, 내가 여자 엉덩이 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위팔의 굵기. 자, 여자들은 팔에 저주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굵게도, 짧게, 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래팔 굵기 역시 굵게도 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길이 역시 길게도 할 수 있고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짧진 않아요.
적당한 체형은 유지가 돼요. 허벅지 굵게, 얇게. 네. 종아리 굵게, 얇게. 다리 길이 길게, 짧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발도 크게, 작게. 신체 크기를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그 다음에 얼굴 역시 턱의 모양이라든지 혹은 아래 턱이라든지 네 혹은 아래 턱 길이 어머 이건 좀 이상한데? 아래 턱의 길이 광대뼈 그 다음에 볼 두께 아 이상해졌어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네 아무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나중에는 이런 것도 다 귀찮아지죠. 네, 이런 인상이 됐는데 아무튼 커스터마이징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카로스의 커스터마이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카로스라는 게임이고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만 시간이 다 갈 정도로 아주 커스터마이징은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게임들이 커스터마이징은 잘 만들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인게임에서 과연 예쁜가?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전 뭐 남자 캐릭터로 할 겁니다만 이카루스라는 게임이 과연 얼마나 재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카루스 게임 플레이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위메이드가 만든 신작 게임 이카루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고 가도록 할게요.